비브라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금요일에 영상을 이제 찍어서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2번 손가락에 비브라토가 이제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아직 비브라토 영상을 이제 그 레슨 영상으로 아직 찍질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비브라토를 하려면은 일단 밀착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2번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밀착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도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아, 밀착이 좀더 되면 좀더 소리가 잘 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밀착이라는 건 뭐냐면 손을 누르는 그 힘이죠. 그게 이제 얼마만큼 밀착이 잘 되느냐. 그게 이제 비브라토의 관건이에요. 그것이 중심이고, 손의 각도를 말씀하셨는데, 손의 각도는 제가 왼손의 그두 번째 영상인가요? 왼손을 보시면 거기에 왼손 각도가 나와 있어요. 비브라토의 각도도 똑같습니다.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손목 비브라토와 암 비브라토를 그 차이에 대해서, 그리고 뭐 연습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, 손목 비브라토와 암 비브라토 이렇게 나누는 건 바이올린에서 그래요. 첼로에서는 사실 손목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암 비브라토, 비브라토 하는 방식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, 그래서 비브라토를 바이올린 하던 식으로 하시면은 안 되고, 첼로에 맞는 비브라토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, 일단은 비브라토를 하시려면은 밀착이 잘 되게 꼭 누르셔야 하고 그 누르실 때 엄지의 힘을 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게 참고하셔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음번에 비브라토 영상을 찍을 때 그때 좀더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